한국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저요? 네. 아, 저 남쪽 저 전라도 완도 노화도에서 네. 왔어요? 그 높은 보길도 있죠? 예. 네. 그 노화도의 이포리에서 왔어요. 인생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런 날도 있구나. 목적지 없이. 네. 그냥 그날 즐기면서. 맞아요. 예, 네. 뭐 시간 가는 거 뭐 걱정 없이. 네. 스트레스 없이. 예, 너무나도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동안 뭐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 네. 보람을 이제서 이제 찾는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월마트에서 우리 한국분을 만났어요. 지금 처음 RB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반가워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갖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여기 시애틀 부근에 가까운 데인데 폴스버그요. 네. 저는 NG예요. NG요? 예. 아, 이름이 NGCT라고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알비는 어떻게 사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 와서 뭐 미국의 꿈을 한 뭐 30대부터 알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알래스카를 한번 대륙을 운전해서 가서 뭐 이곳에 3개월, 6개월 살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때 오늘날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꿈이 알비를 사갖고 알래스카 여행하는 그런 꿈이셨군요. 예, 미국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온 줄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서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이때 여태 일하고 고생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은퇴하신 건가요? 뭐 지금도 뭐 하는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안 했어도 되니까. 하우스에서 사시다가 네. 알비에서 첫날밤 보내셨는데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뭐 바깥에서 자니까 바로 창문 밖에 나무들이 있고 뭐 옆에 누가 있다 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래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조용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네. 듣기로 하늘 날 것 같이 좋으셨다면서요. 그거 정도는 아니고요. 집을 나면 집에 네. 집에 사는 거다고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야 되고 네. 또 그것도 그런 대로도 뭐 아기자기하게 또 뭐 하는 게 또 그것도 재미지 않을까. 네. 저는요 미국에 네. 1978 제니월이 1일 날 1978년 1월 1일 날 왔어요. 추울 때 오셨네요. 1월 1일. 새날이 시작하는 날에 오셨네요. 예.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됐어요? 뭐 이미 났죠. 혼자 오신 건가요? 혼자 왔지만 그래도 뭐 연주를 있으니까 왔죠. 네. 그 한국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좋으세요? 처음에는 한국을 떠나면 그 옛날에 아무리 못 살던 한국이라도 네. 떠나오면은 홈식이라고 고향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적응이 좀 쉽지가 않지만 그동안 이제 많은 세월을 여기서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서 네. 우리는 여기 가도 이방인, 저 한국에 가도 이방인, 미국에서도 이방인인데 네. 그래도 미국이 참 땅이 넓고 자연 공기 좋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다 묻혀야죠. 오래 사셨으니까 네. 고국에는 한국에는 어떻게 가끔이라도 가시나요? 예, 뭐 예, 갔다 온 지 몇 달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차 이거 새 거 사셨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 차를 조금 적은 사이즈로 고른 게 큰 거는 네. 너무 운전하기 힘들고 네. 또 아무데나 이렇게 파킹하기도 쉽지 않고 네, 예. 이게 가스 마일리지도 얼마 안 들고 어떻게 되나요? 17, 18마일스 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17마일 정도 원기할래네. 네. 그리고 참 너무 놀랐던 게 스토리지 룸이 너무 많아요. 안에 문 열면.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짐을 어디로 다 들어갈까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예. 이게 그래도 작지 않은 크기예요. 슬라이드 아웃도 있고요. 예. 네. 차는 이게 몇 년도형이죠? 2 years old예요. 그러신가요?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이것저것 다 해서. 네. 그러니까, 나인디
4,000 들었어요. 왜냐면 워런티 사고, 네. 택스 뭐 또 처음에 뭐 손봐 주는 거. 네. 이렇게 하니까는 예, 94,000 불. 뭐 1억 예. 정도? 예, 이거 새 거는 한 12만 불 정도 할 걸요? 예. 예. 잘 사신 것 같아요. 1톤 트럭이네요. 1톤 트럭 베이스에 3,500. 예. 예. 뭐. 그 여기에 거실 슬라이드 아웃이고 예, 아직도 새 거 산 거 예. 임시 번호판이 그대로 있네요. 네. 네, 예. 이게 제너레이터를 뭐 그런 건가요? 한번 열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 키가 있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봐. 예. 이게 뭐 엘렉트릭 코드 국건에 사는 거고 네, 예. 뭐 물 조사한 거고. 네, 여기 밑에는 네. 수어고요. 이게 키가 잠겼는데요. 이 안에가 굉장히 큰데. 네. 이거 다 이제 집에다 갖다 내려놓을 거예요. 네, 어우, 여기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예, 피싱볼을 갖다가 다섯 개나 집어넣었어요, 지금. 낚싯대 이렇게 많아요? 라이센스 사셨어요? 예.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 예. 네. 이것도 이제 스토레지, 피싱, 예, 뭐, 낚싯도구. 예, 피싱 예. 도구고. 네. 예. 여기는 뭐 제너레이터인 거 뭐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안에가 좀 지저분한데. 어디 안에? 아니요, 다 똑같죠. 예. 그냥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신발 벗고. 예, 여기 실내고요. 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침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내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침대로 두 사람. 예, 여기 침대인데. 우선 막 저기 올려놨어요, 짐을. 네. 여기도 두 사람하고 여기. 여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예, 이거는 커튼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 스토레지 룸. 예. 여기 스토브인데. 네. 여기 커피팟 있고 싱크 우선 막 떨어지니까 예. 우선 거기 넣어놨어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게 막 여기도. 여기 그 이제 스토레지가 이렇게 커요. 네. 이것도 여기가 예, 이거는 다른 데로 엄청 많네요. 네. 가스 스토브? 네. 냉장고? 오븐도 있고요. 네. 냉장고도 네, 냉장고. 뭐 이렇게 잔뜩 꽉 찼어요. 예. 먹을 게 많네요. 이거는 저기 냉장고. 아, 냉동. 아, 이건 뭐야? 냉동칸은 비어있네요. 예, 조금 여기 있어요. 냉동 우리 그거 뭐 예. 맛소도 따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예. 있어요. 생선도 좀 산 거 하고. 예. 근데 좀 이게 지저분한데. 여기가 침실. 여기 침대야 두 사람. 예. 근데 스토리지가 굉장히 이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텅 비어 있네요.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다 찼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가 여기. 샤워인데. 여기에 오늘 지금 있고. 예 오늘 이거 지금 네 물이 지금 꽉 차 어떻게 돼가 잠깐만요 내가 네. 예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기 샤워고 예. 여기는 화장실 여기서, 예 깔끔하니 깨끗하네요. 예예 예. 수세식 화장실에도 저 안에서 샤워고 따로 하고 있고요. 펜 있고 예. 예 벌써 지저분해요. 아 다 그렇죠. 여기 클라셋 옷을 이렇게 저기 입는 예. 데고요. 옷장도 있고요. 예. 예. 수납공간 아주 저기, 많아요. 예, 서랍이 예. 이렇게 많고. 예. 여기도 서랍. 네. 여기도 뭐 예. 아직도 좀 그리고 이건 슬라이드 아웃이라 확장형이라서 예, 이렇게 슬라이드 아웃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예. 예. 거기 버튼을 누르면은. 예,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제 바이슨 와서 아주 뛰어놀아도 될 만큼 엄청 넓어졌어요. 예. 아주 좋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팬이 아주 많아요. 예. 여기도 하나도 있고, 저 침대 위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여기는 운전석이고, 바로 편하게 그냥 운전석으로 통하고요.
예, 뭐 조그만 차에서 있다가 이큰차 운전할 적에 굉장히 자리가 높고 좋아요.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예. 처음에 알비 생활을 하시니까 불편한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침대 자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죠, 침대가. 근데 이제 그렇죠. 좋은 거는 어디 가서라도 세워놓고 내 집까지 예. 쓸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매일 바뀌는 환경. 예, 예, 그것도 좋고. 익숙해요. 예. 다른 불편한 거는요? 아,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다 불편하지만, 네. 다 좋다고 생각해야죠. 좋은 마인드예요. 예, 예. 저기 뭐냐. 그리고 조그만 살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그것도 새롭고.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은 이 알비에서 그런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왕이면은 아니 나 같으면 그 돈으로 뭐 호텔이나 모텔 그러니까 날린 게 그런 데인데 그런 데 가서 자면 되지. 굳이 알비를 사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뭐 사람들 개성이 다 따로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개척정신, 뭐 도전, 네. 모험 그런 게다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면은 뭐한 군데만 붙어서 평생을, 나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살아야 할 하는 것보다 직접 모든 곳을 다 내가 가보고, 내가 느껴보고, 내가 보고 즐기고, 네. 이, 저기, 넓은 땅을 좀 그렇게 정복을 하고 있다가 가야지, 살다가 가야지. 그냥 뭐한 군데서 형이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려면 못하러 여기까지 와요. 무엇보다도 나는 이렇게 뭐 도회지 같은 데는 싫고, 될수 있으면 이제 한적한 미지의 땅을 더 가보고 싶은데, 미지의 땅은 알래스카나, 네. 뭐그 사람. 앞으로 여행 계획이 이제 알래스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길이 높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여기 미국 본토에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사실은. 국립공원만 다 다녀도 몇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기 취미가 있고 개성이 있어야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성격이 맞아야 돼요, 다. 그리고 나는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돈을 그때 여태 뭐 벌어서 뭐 하려고. 이제 여기다 쓰는 것도 값어치가 있고 선택을 잘했고, 이제 즐길 수 있는 날은 이제부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예, 이제부터 우리가, 즐기셔야죠. 예, 미국 사람들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일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야,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걸 다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 너무 몰랐구나. 네. 근데 이제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여행하시는데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보고 싶은 거 많이 마음껏 보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 감사합니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인터뷰 이렇게 해주시고, 집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좀 감사합니다. 지저분해요. 나 이렇게 할 오실지 아니에요. 몰랐지.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알래스카를 예, 가실까요? 네. 내일이나 떠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세요. 잘 네. 다녀오셔갖고, 나중에 또 알래스카 여행하신 거,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